아침 햇살이 따스합니다. 따스하다 못해 뜨겁네요. 이제 봄은 온데간데 없고 여름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.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요. 새들은 하늘 높이 올라요. 또 타다네, 또 타다. 카카오가 이 택시 산업에 영향을 어떻게 끼쳤나, 이걸 약간 좀 말씀드리면, 첫째, 돈 없는 택시기사들, 돈 쓰지 않으려고 하는 택시기사들에게 승객을 조인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했다. 또 하나는 시민의 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또 했다. 카카오의 지정콜, 일명 귀로 영업할 때 사용을 하라고 만든 그런 지정콜 제도. 보통 하루에 하나씩의 이제 선택콜을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죠. 요 시스템이 악용이 되고 있죠. 어떻게 악용이 되냐면, 기사가 선호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그 콜이 뜨면 우선 배차를 할 수 있는 우선 배차 콜이죠. 근데 이 우선 배차 콜이 도심지에서 택시 승차난을 부추겼고, 출퇴근 시간에 또 승차난을 또 부추기게 됐습니다. 물론 기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의 취지는 좋았지만, 어떻게 보면 조금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. 용산 가려면 여기서 타야 빨라요? 용산요? 13K트. 다음에는? 예? 그 다음에 가실 때는? 예. 이촌역을 가자 그러세요. 이촌역. 이촌역. 예, 예, 예. 이촌역 바로 가기 전에 보면 군부대가 있거든요. 아, 예. 예. 그러니까 이촌역을 가자 그래야지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 그게 더 빠를 거예요. 다른 예. 용산역 이러면은 방향이 완전히 틀려버리니까. 그런 것 같아요. 다음부터는 이촌역, 요 앞에가 이촌역이니까 이촌역 오자 그러면은 바로 옆에가 부대는. 미군 시설은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 찍어도 안 나와요. 아는 사람만, 여기 다닌 사람만 이게. 예, 어떤 기사님이 예. 금방 아시더라고요. 아, 여기인 것 같아요. 네, 여기 요쪽에. 여기 붙은 것 같아요. 저기가 저기 버스 정류장이죠? 네. 놓고 가는 거 없나 보시고요.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네. 종로에는 사과나 화물을 심어보자.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.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. 드리고요. 내리시는 건 저 앞에서 내리시면 여기 기다려 주세요. 내리실 때는 신경호 현금 버튼을 눌러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놓고 가는 거 없나 보시고요. 예, 예. 아, 잘 가셔요. 네, 예. 들어가세요. 복 많이 받고. 예. 카드를
버튼을 다시 내주세요. 현금으로 받으신 경우 현금 버튼을 잘 가셔요. 네. 오늘은 일찌감치 친구가 예약을 해서 일하다 말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강남역에 가고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제가 일하는 날이면은 조금 맘 놓고 친구들 만나고, 제가 일을 안 해도 제가 같이 만나는 날에는 좀 편하게 400m 60km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. 손님, 여기 이런데 후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어디를 모실까요? 저희 일단 미아역 쪽으로 좀 봐주세요. 미아역 쪽. 들어갈까? 아, 가스값 너무 올랐다. 899원. 900원이 뭐야, 900원이? 안전빵이네, 안전빵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네요.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. 어휴, 날 됐네. 들어가야지. 카드 결제기를 점검 중입니다.